네, 안녕하세요. 오승건축입니다. 이번에는 2층 이제 주인 세대를 한번 내부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있고 건물 외부 쪽은 이제 외부에서 이미지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셰시를 교환하면서 셰시의 프레임은 진한 그레이 계열로 아사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어가면 이렇게 방화문이 있는데요. 방화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도어를 교환하시다 보면 현관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도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3,400만 원까지, 아무래도 이제 차음, 단열, 방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초반 보시면 되고, 실용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아파트에서도 많이 쓰는 문은 이런 방화문이고요. 방화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환 비용 자체가 가격대가 설치비 포함해서 한 50만 원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이렇게 방화문을 교체하실 때는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어 체크라고 해서 도어가 이제 천천히 닫힐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추가적인 보안 장치, 이게 누가 왔는지 이렇게 조금만 열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어락, 그 다음에 말발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보통 도어를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요소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 혹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선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정면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신발장을 형성을 했고요. 일반 무늬가 좀 있는 디자인 있는 도어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 지금 타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실에 마감한 포세린 타일하고 동일하게 마감을 했고요. 보통 마루구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타일 마감과 이제 거실 마감, 거실 바닥재 마감이 만나는 구간이 이제 어떤 대리석이나 목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일로 일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여러 개 둬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재료로 동일하게 통일감을 줘서 조금 더 하부 부분에서는 개방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고려할 때 역시나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부에 보시면 타일을 꼭 같이 돌려주셔야 돼요. 보통은 바닥 타일이라고 해서 바닥만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벽체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신다가 벽을 부딪히다 보면은 하부가 많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타일 작업을 할 때 꼭 하부에 타일을 돌려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또 작업자분들 혹은 업체에다가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이제 현관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현관을 이번에 조성하면서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공간이 이렇게 늘어난 거가 있는데요. 이 늘어난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늘어난 공간만큼 상부에 수납 공간을 또 만들었다는 거. 역시 이 사소한 공간들도 저희는 놓치지 않고 최대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저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도어부터 보실게요. 짜잔, 중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현관은 보일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추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내부하고의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보시다시피 중문을 설치를 해서 외기의 영향으로부터 좀 영향을 최소화하는데요. 보통은 이 도어를 여닫이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어 같은 경우는 폴딩 형식으로 돼서 보시면은 쭉 접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공간 자체가 약 한 900 정도, 900mm 정도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곳까지가. 그런데 그 900 정도 될 경우에 도어의 사이즈는 한 830mm 정도 되는데 그 도어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폴딩 형식으로 접히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은 굉장히 적게 차지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그 중문의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도 이제 다른 자재들을 일반적으로 찾아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삼연동 도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는데 삼연동 도어도 좋지만 실제로 이게 가로폭이 그러니까 900에서 950 정도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여닫이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닫이 같은 경우는 도어가 이렇게 큰 게 전체적으로 열릴 경우에 상당히 그 중문 공간에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폴딩 형식으로 접히면서 공간 넓이는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사용성은 용이한
이런 도어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거실을 둘러볼게요. 전체적인 마감은 페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투톤으로 마감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도 색깔이 두 가지라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색깔을 썼는데, 보시면 현재 벽체에서 이쪽은 약간 베이지색 계열을, 오른쪽은 약간 그레이 계열로 두 가지 색깔의 패턴을 썼고, 역시나 전체적으로 페인트 마감을 하다 보니까 벽지와 다르게 어떤 이음매 같은 게 없이 벽체가 굉장히 말끔하게 마감이 나왔습니다. 네,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 600에 600짜리로 큼지막하게 바닥 시공을 해서 실제로 바닥의 이음매나 조인트 부분이 마루, 강마루나 강화마루보다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바닥이 넓게 느껴져요. 네, 벽체는 페인트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깔로 편안함을 줬고요.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도 되게 둔탁한 조명 한 가지가 딱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천정 같은 경우도 매입 조명을 해서 조명의 개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보시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도가 굉장히 공간 하나하나 그림자 지지 않고 공간 전체 밸런스가 잘 맞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고객님들이 이 조명 부분에서 매입 조명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매입 조명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조명 한 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는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명 자체는 이게 그렇게 비싼 조명들은 아닌데, 조명 한 개가 약 한 뭐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조명들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30개까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명 개수도 많아지고, 또 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배선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들까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시공하시거나 디자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꼭 기역자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기역자창이 있을 때 한쪽은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두 쪽 다 사용하시기를 꼭 권장해 드리고요. 도어의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꼭 두 개로만 나누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이제 1대 2대 1 이렇게 비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1대 1 비율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창문도 고객님들이 편리상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가 그걸 현장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턱이 있는데요, 샤시 앞쪽.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단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현장에서 보시면 벽체가 내부가 이만큼이나 두꺼워졌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줄자를 보고 재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약 70mm 정도가 벽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예전 단독주택은 조적벽돌에다 미장만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그렇게 벽체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벽체가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맛은 없는데, 단열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벽에 직각 같은 걸 다 맞춥니다. 이런 직각들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cm가 안으로 들여지긴 했어도 전체적인 모서리 같은 부분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연출되면서 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좁다는 느낌이 들어지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렇게 창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존의 벽체가 내부로 두꺼워지게 되는 구간들, 현장에선 젠다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목재 같은 거, 현재 이 나무는 자작나무인데요, 이 자작나무나 혹은 대리석 같은 견고한 것들을 설치해 주셔서 고객님들이 혹시나 물건들 여기다 올릴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다 이제 페인트나 도배지를 안 하게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바닥에 벽에 있는 마감재 그대로 태워진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먼지가 좀 쌓여지게 되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걸레나 이런 걸로 여기를 닦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손상이 많이 돼서 벽 보통은 까져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튀어나온 바닥면이 생기게 되면 꼭 이런 대리석이나 혹은 나무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나 디자이너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아서 천정형을 제안을 드려서 보시다시피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됐고, 보시면은 천정에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보통 천정형 에어컨을 천정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에서 한 30cm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천정을 내리게 되는 것보다는 에어컨이 내려와야 되는 그 최소한의 요소만 내리고 나머지 주변 천정들은 다 올려서 층고를 좀 더 확보하게 이번 현장에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거실 부분 한번 설명드렸고, 이어서 제가 주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